예! 페르마카 쇼콜라! 예! 첫 번째 선수 입장해주세요. 쇼콜라 출발! 줄리엣! 쇼콜라 그리고 줄리엣 화이팅! 줄리엣 맞네! 잘했어요. 자 이제 가라! 악플 잡아가 무너진다! 좋습니다. 두 선수 첫 번째 대결 준비! 이렇게 되면은 쇼콜라가 승리를 했고요. 1대 0. 이제 2라운드 갑니다. 됐습니다. 여기서 쇼콜라가 이기면 2대 0이에요. 금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준비. 가자! 가이야! 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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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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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겼습니다. 이렇게 해서 1대 1. 이어진 크용팝 엘린과 초콜라 멜라니의 경기에서도 거세게 몰아붙인 괴력의 크용팝 승. 현재 스코어는 2대 1. 작지만 강한 그녀들 크용팝. 과연 결승 진출권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? 여기서 크용팝이 이기면 결승 진출. 치면 다시 승부는 원점. 준비. 저는 크레용팝이 이길 것 같아요. 아, 크레용팝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소유양이나 김미아 이런 친구들이 최고는 좀 작아 보이지만 맞습니다.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파이팅 넘치 악발이고 제가 봤을 때 악발입니다. 자세 취해 주시고 달샤벳에 자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 이제 네. 결승입니다. 일주일 양팀 마돈니들이 격돌한다. 아 이거는 가능성 있다. 이길 승산이 있다. 오전 1회 달샤벳을 일으킨 세리와 그 순간에 진짜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아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겠다. 사전 무패 크레용팝 금미 팀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대결. 매번 승부사 역할을 했던 팀 내 에이스 금미와 세리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뜨거운 박수!